진짜보다 더 멋있는 가짜 개 맹문 소개합니다. 이렇게 작은 맹문동은 꽃을 보기보다는 잎을 보기에 좋고요. 아. 꽃이 화려하게 피는 맹문동은 네, 바로 이렇게 큰 맹문동입니다. 아, 꽃도 화려하게 잘 피고 그 다음에 예, 잎도 굉장히 크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꽃을 위주로 키운다면 네, 이 큰 네, 맹문동을 쓰고요. 아, 잎을 중심으로 쓰고자 하면 이 맹문동을 쓰면 좋습니다. 돌틈 사이에 자라는 모습이 참 예뻐요. 가짜 맹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갖고 오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맹문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맹문동이 크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짜 맹문동입니다. 아, 좀 작다고 해서 좀 맹문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아, 잔디처럼 아주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자, 침엽수, 그러니까 상록수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이렇게 주목같이 사철 푸른 나무 밑에 심어놓으면 겨울에도 예,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계절 푸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수로 많이 쓰이죠. 자, 근데 맹문동은 바로 이게 맹문동입니다. 예. 자, 맹문동이죠. 예. 굉장히 크기가 커요. 이 맹문동을 보면 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 개자를 붙여가지고 접도 개자를 붙여서 개맹문동이라고 합니다. 좀 뭐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 개자를 붙이면 뭐 작다, 좀 쫌스럽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좀 맹문동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개자가 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개복숭아, 개똥참외, 개두룩, 개잎갈나무. 개잎갈나무는 히말리아 시타를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개망초. 아, 너무 밉상입니다, 개망초는. 아, 그 다음에 뭐 개살구, 개꽃, 철쭉을 개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개자가 들어가면 좀 뭔가 작거나 아, 좀 밉상인 그런 것에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이 가짜 맹문동이 정말 진짜보다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정원수로는 키도 작고 잔디처럼 바닥에 쫙 깔려서요. 예, 참 예쁘게 자라죠. 보통 우리나라 정원하면 소나무 밑에 연산홍이거나 소나무 밑에 맹문동인데 자, 맹문동은 좀 크기가 좀 큽니다. 열매도 예, 좀 예쁘게 잘 달리고 꽃도 좀 크죠. 자, 그런데 좋은 맹문동은 씨앗이 네, 굉장히 작아요. 작고 잎도 좀 작고 근데 촘촘하게 잔디처럼 이렇게 깔립니다. 자, 이 맹문동은 물빠짐이 좋은 나무 그늘에서 잘 자라요. 겨울에도 푸른빛을 유지해서 상록수 하고 잘 어울리는데 여러 상록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아, 맹문동이란 이름은 보리처럼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맥이 바로 보리 맥자고 맹문동의 동이 겨울 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도 보리처럼 시들지 않고 푸르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정원수로도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은 봄에 겨울을 난 잎을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봄에 아주 예쁜 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맹문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이제 이걸 뭐 개 맹문동이라고 하는데 소엽 맹문동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열매가 색이 좀 달라요. 청색이죠. 자, 이거는 지금 나중에 검은색으로 바뀔 건데요. 지금은 녹색이지만 나중엔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소엽 맹문동 같은 경우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생을 하죠. 예, 남부지방에서 자생을 하는데 열매가 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 맹문 아제비도 있고요. 무늬 맹문동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무늬 중부지방에서는 이런 맹문동이나 개맹문동이나 그냥 맹문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에 빈자리나 그 다음에 겨울에도 푸른색을 보고 싶다면 개맹문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맹문동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큽니다. 굉장히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죠. 마르기도 잘 마르고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얼핏 보면 뭐 난초하고도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예쁜 좀 맹문동. 자, 이렇게 화분으로도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자, 본식은 그냥 포기채로, 예, 포기채로 캐서 굉장히 촘촘히 났잖아요. 포기채로 캐서 포기 나누기를 해서, 예, 심어주면 됩니다. 지금 가을에 해주면 좋고요. 예, 가을에 해줘야 봄에 예쁜 싹을 밀어 올리니까요. 예, 캐서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러면 맹문동이 자리 잡은 이 자리에는 일반 잡초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잡초 씨앗이, 예, 이곳에서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예, 아주 빈틈없이 자라기 때문에 다른 잡초가 잘 나지 못합니다. 자, 정원에서 잘 가꾸면 1년 내내 푸르른, 특히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는 맹문동을 소개합니다. 개 맹문동, 좀 맹문동. 네. 네, 두 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